새집을 새가 원래 이렇게 싹 날라가지고 여기로 샀다는데 내가 지금 밧줄로 밧줄 보이죠? 밧줄로 나무가 비가 맞으니까 쳐져가지고 새가 원래 낙하를 해가지고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새가 들어가도록 집을 지금 이렇게 손을 봐주십니다. 비가 와도 새가 비는 조금 맞겠지만 여기 이제 둥지 속에 새가 이런 맛이 있어요. 있습니다. 야, 새가 들어가더라고. 야, 새가 왔어요. 새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내가. 씨발. 새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내가. 씨발, 새로 씻었어요. 비만 오면 이게 나무가 쳐집니다. 요거 새가 여기 묶어놨네. 아, 이거 봐요. 비에 안 맞는 거 모르겠어. 예, 이렇게. 우리 새가, 우리 집 새가 나가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새가 들어왔어요. 두 마리. 새두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해나 언니가 최대한 비를 안 맞게 해줄게요. 최대한 비를 안 맞게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새해와 안전하게 제가 안전하게 이 새끼를 키울 수 있게끔 제가 새 모양을 이렇게 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새가 지금 새 보이죠? 새가 왔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 영상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